안녕하세요, 루트나이입니다.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와 로직 프로 소문 때문에 M1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구매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오버스펙이라는 소리 많이 듣고 섭섭한 분들 정말 많으셨죠. 또 M2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는 너무 뛰어난 성능 때문에 오버스펙에 절정을 이루면서 판매도 부진했는데요. 과연 3년 동안 베일 속에 가려진 채 소문만 무성했던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와 로직 프로는 어떨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홈 오피스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맥북 프로와 맥미니 두 가지를 이용해서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M2 맥미니 사용 빈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이패드용 팟컷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이패드용 팟컷을 살펴보면 인앱 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에서 첫 사용자에게 1개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1개월 사용해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잊어버리고 추가 결제가 될지 모르니 우선은 매월 결제로 설정하고 다음 달 20일쯤 취소 또는 월 연간 결제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를 마치면 라이브러리에 샘플이 들어있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파이널 컷 프로를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샘플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확인해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M2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에서 돌아가는 샘플을 확인해보니 HDR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애플 펜슬 호버 기술 덕분에 원하는 부분을 가장 빠르게 찾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아이패드용 매직 키보드를 더하면 편집 자체가 더욱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효과 부분이 서드파티 앱을 아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이나믹한 영상을 만드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효과 등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아이패드의 키보드와 애플 펜슬 사용을 더 편하게 사용하시는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 또는 루마 퓨전으로 편집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겠지만 역시 맥에서 팟컷을 주로 편집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패드용 팟컷 프로는 아이패드 전용입니다. 혹시나 해서 맥에서 편집하는 파일을 가지고 확인해보니 아이패드에서 읽는 게 불가능하고 아이패드에서 편집을 하는 파일을 맥으로 가지고 오니 FCPPROJ 파일로 표시가 되는데요. 맥에서 편집은 고사하고 파일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호환만 되더라도 가끔 써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 크게 아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향후 애플에서 이를 지원할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한 달가량을 써보겠지만 아무래도 맥에서만 작업을 지속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만 호버링되는 애플 펜슬을 사용해서 원하는 편집 부분을 빠르게 찾는 것은 향후 맥에서 터치스크린 사용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디 향후 맥 터치스크린이 출시되더라도 파이널 컷 프로 1회 결제는 유지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아이패드용 로직 프로는 맥과 상호 연동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옵션으로 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용 로직 프로 역시 1개월 무료 사용 옵션이 있기에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히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를 살펴보았는데요. 루마 퓨전 같은 경우 현재 $29.99 1회 결제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아이패드용 팟컷을 사용하게 되실지는 한 달 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